가수 정유빈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
날이 많이 추워졌죠. 이제 가을도 없이 바로 겨울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비가 와서 좀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첫 곡으로 이제는 어떻게 사랑을 하나요? 라는 제가 OST로 발매한 곡이에요. 이 노래 들려드렸고 제가 셀리스트 준비할 때 어떻게 좀 써봐야 되나 어떤 곡을 좀 들려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되게 촉촉하고 이렇게 날도 선선하고 감성도 너무 이렇게 미니멀하고 제가 또 되게 내향적인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이런 소수가 저는 항상 좋거든요. 그래서 항상 너무 즐기다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조금 소통도 많이 하고 호응을 조금 그래도 이제 조금이나마 유도를 해보려고 시도하는 편인데 오늘은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. 좀 여러분들도 이 감성에 맞게 같이 조금 감상하시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곡 연달아 두 곡 들려드릴 거고요. 커버곡 준비했고 선잠 그리고 태양계라는 곡 들려드릴게요. 혹시 기타 볼륨을 저에게 조금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? 함께
감사합니다. 네, 두 곡 연달아 들려드렸는데, 이렇게 부르면서 그 차 소리도 들리고, 이렇게 빵빵 소리가 너무 이렇게 크게 많이 들려가지고 좀 당황을 했는데, 그 여러분들 집중력에 좀 방해가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됐는데, 괜찮으셨나요? 네, 뭐, 저는 괜찮았습니다. 네, 괜찮았다는 뜻이죠? 네. 네, 말은 걸지 않는 걸로 할게요. 네. 다음 곡은 어린 마음 꽃이 피었나라는 제 신곡이고요. 9월에 나온 제 따끈따끈한 신곡입니다. 제목 그대로 되게 꽃향기가 연상되게 제가 가사에 직접 참여를 했고, 지금 이제 약간 뭔가 꽃밭이 연상될 만한 그런 어떤 분위기는 아니지만, 그래도 한번 떠올리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바로 들려드릴게요.
체크 한 번만 하고. 어린 마음 꽃이 피었나 라는 제 신곡이었습니다. 다들 예쁘게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고, 네, 제가 사실은
그 사실 살짝 그 계절성 비염이라고 하나요? 그런 알러지가 살짝 있어요. 그 가을에 조금 이거 많이 타서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아침에 약을 먹었는데 살짝 다시 올라올라 그래서 지금 멀쩡할 때 얼른 열심히 예쁘게 잘 보여드리고 내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코를 좀 훌쩍여 또 네,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곡 제가 두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. 다음 곡으로는 제 데뷔곡이에요. 처음이라서라는 곡이고 봄에 말미암 곡이지만 그래도 지금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 노래 또 한 감상하시기 되게 좋은 곡이니까 예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노래 들려드릴게요. 이라서 힘든가 봐.
라는 곡 들려드렸고요. 네, 제가 아까 소개를 깜빡했는데 저희 기타 도와주시는 창기님이십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건반의 정영님. 저는 정영님이고요. 제 기준 우측에 보시면은 그 레이블 마켓이라고 이제 기부 행사를 하고 있어요. 이렇게 금액 상관없이 이렇게 굿즈도 같이 이렇게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. 마지막 곡은 좀 신나는 곡이니까 마지막이니까 같이 박수 많이 쳐주시고 긴 무대도 재밌게 즐겨주시다가 조심히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유빈이었습니다.